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원 8시 뉴스는 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도내 대응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도내에선 현재까지 강릉 출신 대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강원도는 비상지원반을 꾸리고 추가 도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대규모 사망자가 속출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로 강원도에선 강릉 출신 20대 A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가족은 강릉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 이후 서울에서 도민 11명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A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원도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상황 지원단을 꾸린 강원도는 추가 도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정부가 국민 애도 기간으로 정한 다음 달 5일까지 추모 공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 주관 축제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도 취소 또는 축소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강원 소방도 참사 현장에 구급차 10대와 인력 20여 명을 급파했던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국가적 비극의 수습을 위해 강원도도 적극 합심하겠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사고 수습에 협조하고 도민 피해에 대한 장례와 의료, 수송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내 각종 행사장 출입구와 비상구, 유도시설 등의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